자,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깜짝이다. 이번 영상은 6월 24일 니샤의 편지로 공개된 스카우터 분석 영상입니다. 자, 스카우터는 아르데타인 헌터 계열 직업이고, 스킬은 서브 머신건을 사용하는 일반 스킬, 드론을 단독으로 조종하는 드론 스킬, 드론과 함께 공격하는 합작 스킬로 구분됩니다. 타 클래스와 달리 마나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스킬은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 드론 스킬과 합작 스킬을 사용할 때 자원을 소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카우터의 아이덴티티는 하이퍼싱크. 드론 스킬과 합작 스킬로 에너지를 충전하여 하이퍼싱크 상태로 변신합니다. 새로운 스킬들로 싸우며 Z버튼으로 변신을 해제하거나 일정시간 혹은 변신시 획득한 보호막이 깨지면 변신이 해제됩니다. 영상으로 확인한 스카우터의 시너지는 기공사와 같은 공격력 증가로 확인하였고, 변신을 해도 시너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력으로 사용할 스크롤은 파괴 스크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륙별로 주력 스크롤을 정리해보면 하나도 겹치는 게 없고, 헌터 계열은 대헌, 승리, 블래스터, 맹공, 호크아이, 분노. 이렇게 되면 스카우터는 파괴 스크롤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너무너무 멋지고 재미있는 직업이지만 바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각인, 재련 효과, 스크롤입니다. 스카우터와 컨셉이 아주 비슷한 데모닉을 보면 악마로 변신하는 컨셉의 직업이지만 변신을 안 하면 강해지는 너무너무 이상한 억제라는 각인서가 너무 효율이 좋아서 사용하고 있고, 변신을 해서 사용하는 스킬들은 시너지 스킬도 없고 재련 효과도 없고 스크롤도 없고 트라이포드도 없습니다. 변신하는 컨셉이 좋아서 데모닉을 했지만 변신을 하면 트롤이라는 소리까지 들리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해결하겠다고 스카우터는 변신을 해도 시너지가 유지됩니다 라고 했지만 시너지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스카우터를 플레이할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깜시기의 스카우터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깜빡!